네, 안녕하세요. 이기훈 아코디언입니다. 이기훈 아코디언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코디언 바람통에 관해 아코디언 바람통이 뻑뻑한 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끔 손님분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다가 바람통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연주하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리할 수 있냐라는 바람통을 좀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바람통이 뻑뻑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악기는 이제 중국산 아코디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중국에서 만드는 바람통이 뻑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코디언을 당겼을 때 이제 잘 열리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잘 안 나는 이유는 바람통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리드의 문제예요. 리드가 바람을 넣어주는데 리드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리드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긴 관이 있어요. 이 안에 공이 하나 들어있어요. 탁구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관이 엄청 큰 거예요. 관이 이만큼 큰데 탁구공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으면 거기다 대고 바람을 후 불면 비어있는 관 사이로 바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탁구공도 힘겹게 떨어지겠죠. 밖으로 밀려나가겠죠. 반대로 관이 있는데 관인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 안에 공이 들어있어요. 탁구공이 들어있어요. 적당한 딱 알맞는 사이즈로 그럼 바람을 후 불게 되면 바람이 딴 데로 새어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탁구공을 밀쳐주겠죠. 그런 것처럼 리드의 간격이 조금 더 좋고 바람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바로 일어나는 아코디언들이 조금 더 연주하기에 편한 아코디언이 되겠습니다. 결코 바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실험을 위해 똑같은 아코디언 사이즈를 준비했는데요. 34건반 이제 3열 오른쪽 3열짜리 아코디언. 이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페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아코디언이고요. 뒤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망가시니 제품이에요. 똑같이 아코디언을 이렇게 두고 바람통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요. 오른쪽에 마스터를 누르고 눌러볼게요. 소리가 잘 안 나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걸 잡고 제가 당겨주면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게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리드가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리드의 반응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문자용 아코디언을 권해드릴 때 최소 이태리 리드 들어간 중국산을 사더라도 최소 이태리 리드가 들어간 중국산 아코디언을 권해드렸죠? 다음으로 이태리 듀랄 리드가 들어간 이제 아코디언을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악기를 세워주고 손 안 집어넣고요. 똑같이 아까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당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왼쪽을 당기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잘 나는 리드의 반응이 좋은 아코디언들은 연주할 때 되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만 당기면 되게 리드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덜 사용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바람통이 뻑뻑하다는 느낌도 덜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바람통이 뻑뻑해서 이제 연주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악기를 조금 교환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비슷한 급에서 악기에서 만약에 교환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죠. 뭐 중국산에서 나오는 이태리 리드가 들어가지 않은 100만원 미만대의 제품들은 뭐 그 중에서 월등히 성능이 더 좋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리드의 반응이 좋다면 이제 같은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뭐 나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노래를 다 연주할 수 있는데 뭐 좀 리드의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악기를 사용한다면 뭐 5번, 10번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고 왼쪽으로 바람통을 여는 동작을 많이 취해주고 파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왼쪽 어깨에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